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들려드리는 두유라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7월의 둘째 주에도 연예계는 시끌시끌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7월 둘째 주의 연예계 뉴스 탑 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엔믹스 위험한 무대 사고. 엔믹스 멤버들이 무대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JTBC의 음악방송 K909에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사전 녹화를 다녀온 팬들이 무대에서 작게 화재가 났는데 대피를 제대로 안 시켜서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엔믹스 멤버 규진이의 머리에 드론이 끼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죠. 관객으로 온 많은 팬들과 엔믹스 멤버들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던 상황. 이런 무대 상태에 많은 엔믹스 팬들이 분노하자 JTBC도 사과문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엔믹스의 무대를 녹화하던 중 전환 세트에 설치된 인조 화분 핑크뮬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 후 바로 무대에 있던 엔믹스를 대피시켰으며 현장 관객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바로 쉴 수 있게 조치했다고 하죠. 그 후 퇴장을 원하시는 팬들이 없어 그대로 녹화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엔믹스 규진의 머리에 드론이 닿았던 사고는 다행히도 부상 없이 살짝 스친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대 안전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6위, 원영이의 프로정신. 아이브의 원영이가 IM 뮤직비디오 촬영 중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브의 뮤직비디오 IM을 연출한 송승희 감독이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하며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원영이가 춤을 추다 팔을 다치게 되었다고 하죠. 무려 7바늘이나 꿰매야 되는 큰 상처였다고 하는데요. 감독님도 너무 놀라서 아직 촬영해야 되는 장면이 남았지만 더 못 찍겠구나 싶었는데 원영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돌아와서 남은 모든 씬을 소화해줬다고 합니다. 송승희 감독님이 원영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린 나이에도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이브 IM의 안무는 유독 팔을 시원시원하게 뻗어야 되는 안무가 많죠. 다친 팔이 너무 아파 보였는데도 원영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파워풀하게 모든 퍼포먼스를 소화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IM 뮤직비디오를 다시 봐도 원영이가 아파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송승희 감독은 사람들이 멋있다고 한 신들 가운데 원영이가 다친 이후 소화하지 못했으면 없었을 신도 많았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원영이의 프로다운 모습이 더 멋지게 느껴지는 그래도 앞으로는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위, 슈퍼주니어의 재계약. 올해로 데뷔 18주년을 맞이한 슈퍼주니어가 SM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멤버 모두 재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슈퍼주니어의 은혁, 동해, 규현 세 사람은 SM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따로 개별 활동을 펼치게 되었죠. 하지만 서로 다른 소속사에 속해 있으면서 SM과 함께 팀 활동을 하는 소녀시대처럼 슈퍼주니어의 세 사람도 팀 활동을 SM에서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 사람의 행선지도 알려지는 중인데요. 먼저 규현이는 유재석, 이효리, 미주가 속해 있는 안테나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하죠. 또한 은혁과 동해는 개별 레이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록 슈퍼주니어 모두가 SM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 슈퍼주니어는 올해에도 신곡을 발표하고 공연, 팬미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4위, 50/50를 위한 노력. 50/50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들을 위해 헐리우드 특수의상 제작소에 무대의상을 의뢰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알려준 것은 특수 영화의상 제작자 가네사리인데요. 가네사리는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 최고 몸값의 특수 영화의상 제작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 탑 가수들도 비싸서 못 맡기는 할리우드 특수의상 제작소에 아이돌 의상을 의뢰했던 소속사는 어트랙트가 처음이라고 말하며 당시에는 스케줄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50이기는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멤버 강탈 녹취록에 등장한 바이아웃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는데요. 바이아웃은 할리우드 엔터산업 용어이며 프로덕션이 돈을 지불함과 동시에 모든 권리, 저작권 등으로 인한 수입을 더 이상 아티스트와 소속사에게 지불하지 않는 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바네사리의 말에 의하면 워너뮤직 코리아는 200억의 50/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저작권을 가져가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히트곡 큐피드에서 나올 정산은 멤버들에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더기버스 안성일 PD가 자신에게도 이득이 없는 이런 데를 왜 추진하려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3위, SM 서바이벌 오디션. 그동안 대형 기획사인 JYP, YG, 하이브에서는 종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 멤버를 뽑았었는데요. 하지만 SM은 한 번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NCT 마지막 확장인 NCT 도쿄의 데뷔 멤버를 선발하기 위해 SM에서 첫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NCT 그룹이다 보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 같은데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름은 라스타트. 현재 SM CNC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가할 10명의 멤버
멤버가 공개되어 있죠. SM은 10명의 연습생 중 단 4명만을 뽑아 SM 루키즈로 먼저 공개한 시온, 유우 씨와 함께 6인조 그룹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SM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오는 7월 26일부터 시작되며 티빙과 ENA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위 뉴진스의 진격. 뉴진스가 또다시 기록을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성공개로 들려준 슈퍼샤이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놀라운 순위를 기록 중인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금요일 오후 1시라는 차트의 불리한 시간대에 음원을 발매했음에도 현재 멜론 차트 탑 100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금요일 오후 1시에 음원을 발매하는 이유는 빌보드 차트 집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인지 해외 차트에서도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티파이 순위 9위, 글로벌 스포티파이 순위 14위. 사실 뉴진스의 팬들은 슈퍼샤이 발매 다음 날 테일러 스위프트의 재녹음 싱글 스픽 나우가 발매되어 화제성과 차트 순위를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뉴진스의 슈퍼샤이가 화제성에서 밀리지 않는 것을 본 팬들은 이런 순위가 지속된다면 빌보드 핫100에 무난히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슈퍼샤이는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59위를 차지하며 자체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최근 음악 방송으로도 예쁜 무대를 보여준 뉴진스가 앞으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1위 전 세계를 강타한 정국. 방탄소년단 여섯 번째 솔로 주자 정국의 세븐이 발매되었습니다. 정국이만의 리드미컬한 보컬에 트렌디한 팝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드는 중인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멜론 탑100 4위로 진입하여 7월 15일 자정 2023년 발매된 남자 아이돌 최초 멜론 탑100 1위라는 기록을 세웠죠.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0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죠. 거기에 최초로 미국 스포티파이 1위로 데뷔한 K-POP 가수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인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 정국의 세븐 뮤직비디오는 인기 여배우 한소희가 함께했죠. 한소희와 다투게 된 정국은 일주일 내내 한소희를 따라다니다 결국은 화해한다는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15일 9시 기준 유튜브에서 월드와이드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을 포함한 무려 45개국 1위 인기 동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솔로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마지막 주자인 V의 솔로 앨범도 너무 기다려지네요. 7월 둘째 주의 연예계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